까, 까, 까. 메이커 탐구 생활. 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도구탐구 17편 전선 납땜. 깔끔한 피복과 수축 튜브. 전선 탐구에서 전선을 임시로 연결하는 방법을 보았는데요. 이번에는 전선을 납땜으로 단단하게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전선을 감싸고 있는 고무를 제거해야 하는데요. 니퍼를 이용해서 고무를 제거하니 여러 가닥의 구리선이 보입니다. 이를 전선 피복 벗기기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니퍼로 피복을 벗기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고무가 아니라 전선 전체가 끊겨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리선이 뚝뚝뚝 끊어질 수 있습니다. 피복을 위한 도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일반적인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. 전선을 전선보다 작은 구멍에 낀 다음에 당겨주면 전선의 고무가 벗겨집니다. 가장 안쪽 날은 전선을 자를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지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. 양쪽으로 움직이는 두 이 사이에 전선을 넣어주면 되는데요. 이렇게 전선 바깥쪽 고무만 잘리면서 벗겨지게 됩니다. 전선을 길게 벗겨야 할 때 사용이 편리합니다. 다른 모양의 이지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. 전선을 가운데 물려주고 손잡이를 당기면 이렇게 고무만 잘리게 됩니다. 두꺼운 전선을 자를 때 편리합니다. 단선의 고무를 벗길 때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. 특히 단선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. 얇은 전선을 피복할 때 다은쌤의 팁은요.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바깥쪽 고무를 돌려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느 순간 저 고무가 똑하고 떨어지게 됩니다. 구리선이 다치지 않게 피복되었다면 이제 연결을 해줍시다. 두 전선을 이렇게 꼬아주면 되는데요. 항상 납땜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도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고무테이프로 감싸서 사용해야 합니다. 단단한 연결을 원한다면 납땜을 해야겠죠? 우선 전선을 클램프로 잡아줍니다. 그런데 전선에는 처음에 납이 잘 안 붙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전선 끝에 페이스트를 살짝 묻히고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 납이 잘 붙네요. 단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먼저 꼬아서 연결해준 다음에 페이스트를 살짝 묻히고 납땜을 해주면 됩니다. 전선을 납땜할 때 주의할 점은 뜨거운 인두기가 전선의 고무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. 고무는 인두기 열에 녹을 수 있습니다. 사실 보이지 않는 전선들은 연결만 제대로 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전선을 수평으로 깔끔하게 연결해 볼까요? 두 전선의 구리 부분을 디귿자로 만들어 걸어준 다음 돌려서 연결합니다. 피복이 벗겨진 부분의 전선을 깔끔하게 감싸줄 수축 튜브를 소개합니다. 지름이 다양한데요. 수축 튜브는 열을 가해주면 작아지는 튜브입니다. 납땜을 하기 전 전선보다 조금 큰 수축 튜브를 먼저 끼워주고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페이스트를 살짝 묻혀줍니다. 그리고 클램프에 고정해서 납땜을 해줍니다. 납땜이 다 되면 수축 튜브를 자리 잡고 열을 가해주면 되는데요. 인두기의 위쪽 대 부분이나 라이터 또는 공업용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주면 튜브가 줄어듭니다.
이제 필요에 따라 전선을 단단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? 자,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?